병성을 뒤흔든 11권의 소설 속에는 특이하게도 범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사람들은 그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칭하더군요. 그것이 본인입니까? 소설 속에 존재하는 인물은 피해자뿐입니다. 그 외 사람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죠. 잊혀진 사람들 말입니다. 잊혀진 사람들이요? 잊혀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요. 피해자의 가족들, 지금도 살아 숨쉬는 사람들. 가해자인 당신이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까? 당신은 12명을 죽였습니다. 그 안에는 피해자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어요. 당신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. 괴물.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더군. 다행이군요. 내가 걸어온 영광의 순간들 모두가 꿈꾸는 나만의 나무. 고뇌가 피워낸 영광의 순간들 그 짜릿한 순간이 지금의 날 증명해 흔적을 찾아 죄를 자백한 이유입니다.